경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고 폭로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730 제보선 광주 광산을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전 과장의 출마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의 한 핵심 관계자는 권전 과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으로 광주에 출마하는 것이 99%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권전 과장 본인이나 민주연합은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지민 PD가 취재했습니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은 권전 과장이 지난달 20일 경찰에 사표를 냈을 때부터 나왔습니다. 본인은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국회의원이 되어 국정원 문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당위론과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뒤섞이면서 출마설은 점점 더 커져왔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권은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란 단체가 결성돼 권전 과장의 출마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마를 바라는 시민의 편지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권은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핵심 관계자는 뉴스K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권은희 전 과장의 광주 광산을 출마가 99%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전 과장을 전략공천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제 이 단체의 대변인인 백무현화백이 한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백화백은 어제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민주연합 측에서 권전 과장의 광주 광산을 전략공천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당에서 저에게 연락을 받았고요. 뭐라고 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공작을이 전략공천되면은 네. 더없이 좋은 구도겠지만 네. 광주 광산들로 예. 정리되는 분위기다. 예. 좀 파악을 하고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략공천이 확정되면 네. 그에 따라 이제 기자회견을 아마 하겠습니다. 방송이 나가기 몇 시간 전 민주연합이 광산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권은희 출마설은 더 힘을 얻게 됐습니다. 민주연합 측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부가 공식 보고받은 일은 없다고 말했지만 백화백 측과의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권전 과장 본인도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을 뿐 출마설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의 개혁공천 명분을 세워주는 동시에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경선 배제를 납득시킬 만한 새로운 인물은 권전 과장밖에 없다는 분석도 권은희 전 과장의 출마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